태양절의 즈음에서 이탈리아, 기네, 에콰도르에서 집회, 강연회, 영화 감상회, 회고 모임, 좌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단체 인사들과 군중들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연설자들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조선을 해방하시고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건설하셨다고 하면서 김일성 대원수님은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어버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인류 자주 위협에 싸우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하면서 김일성 주석은 세상 사람들이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20세기의 대성인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92 영원히 인류의 마음속에가 상영됐습니다.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74세 즈음에서 에티오피아 청년 주체 사상 연구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 진선협회 팔레스티나 인민투쟁 전선과 범아프리카 운동 서기국에서 강연회와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와 지역기구의 인사들, 군중들이 참가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강철에 대호 조선인민군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의 70여 년의 역사는 탁월한 용장들을 모시고 강군의 위력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하면서 조선인민군은 규율이 강하고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군대라고 찬양했습니다. 김영직 사범대학에서 교직원 학생들 속에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 아래 지원의 뜻 빛나는 사범교육의 최고 전당으로 전변된 대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연대별로 체계화해 놓은 연역 소개실을 훌륭히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해 주시고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 위협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보여주는 벽면 직관 자료들을 갖추어 놓고 학부별로 참관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더욱 깊이 세교하며 교수 교양 사업과 학과 학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삼수 발전소 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 끝낼 때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6.18 건설 돌격대 돌격대원들이 벨트 콘비아 수송선을 적극 이용해서 공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곳 돌격대원들은 혁명적 군인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자체 힘으로 짧은 기간에 수천 미터에 달하는 벨트 콘비아 수송선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수십만 립방미터의 토량을 운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과학원안의 과학자들이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콘비아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발전소 건설에서 미운을 떨치온 황해남도 요단에서는 결사관철의 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불리한 작업 조건을 극복해 나가면서 맡은 벨트 콘비아의 온재 신벽재료 상차 작업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단에서는 중지계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대대별 교대 작업을 짜고 들어 하루 최고 2천 립방미터의 신벽재료를 운반하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존수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 있는 순천시멘트윤합기업소 전파남 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건설장들의 더 많은 시멘트를 보내줄 뜨거운 마음을 안고 시멘트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광물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 전파남 광산은 연합기업소 쪽인 세멘트 생산에서 정말 중요한 몫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산에서는 세멘트 생산이 중요한 원료들에 속하는 전파남과 규석을 매일 근 1000톤이나 생산 보장해야 합니다.
이대는 전파남이 무진장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전파남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생산 원천은 걱정이 있겠습니다. 풍부합니다. 네. 규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앞산에 허승이가 무너져 온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구만요. 저게 바로 올해 3월 초 삼만산 대발파를 해서 무너져뜨린 것인데 모두 품위가 높은 철들입니다. 네. 때문에 규석 생산 원천도 걱정이 없습니다. 네. 이런 조건에서 생산이 많은 몫이 인증기재들과 파쇄기들이 가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에서는 굴착기와 파쇄기 운전공들 그리고 자동차 운전사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조업한 지 30년이나 되었지만 설비들이 모두 망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배인 김소연 동문을 비롯한 광산의 일꾼들은 시멘트 생산이 늘어나는 데 맞게 원료들을 제때 보장해주기 위한 조직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 있습니다. 굴착기 운전공들과 자동차 운전사들은 시멘트 생산에 많은 몫이 자기들의 어깨에 집어져 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상차 시간과 주행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교대당 원료 운반을 종전에 비해서 한 배 반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마수홍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정부 경제무역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나라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인류의 자주기업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와 혁명적인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이 역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손님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 사상탑을 참관했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의 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가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반영해서 주체의 사상탑이 풍치 아름다운 대동강반의 훌륭히 일도선에 대한 해소를 들으면서 손님들은 탑과 군상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손님들은 탑 전망대에 올라 나를 따라 변모되어 가는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했습니다. 중국 정부 경제무역 대표단은 이어 개선문을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개선문이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강도 일제를 겨물리치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키신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후손 만대의 길이 전하는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도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국악 작품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조지 봄국민대책위원회와 미군기지 확장 반대 팽성읍 대책위원회가 6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출의 한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토지 강탈을 위한 국방부와 경찰 당국의 무차별적인 포갑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의 포갑행위로 해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처리와 국방부 장관, 경찰총장의 사퇴, 폭행과 인권유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연행자 전원 석방 등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앞으로 서울과 대추리에서 매일 촛불투쟁을 전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민연 유럽지역본부와 제도이칠란도 동포협력회가 5일 한국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정책을 완전 철폐하라 이런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지난 4일 남선 국방부와 경찰 당국이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인 평택 지역의 토지 강탈을 위해 1980년 5월에 광주를 방불케 하는 참극을 비전했다고 하면서 이를 민족적 분노로 준열이 단죄 규탄했습니다.
성룡은 6.15 시대에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 정책 실현을 위한 미군기지 확장 책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남손 강국이 이제라도 대미추종 정책을 그만두고 진정한 민족공조로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해외 동포들도 남손에서의 반전평화투쟁에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